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무드등이 아니고 무드등을 선민영을 갖고 왔는데 이름이 유머라는 아이예요. 좀 오래된 아이일 거예요. 막 비전이 구하기 좀 힘들 텐데 오늘 판매하려고 가져온 아이라 사실 양갈래로 이렇게 풀어져 있어. 뭉쳐져 있죠? 풀면 풀려요, 이런 식으로. 머리핀이나 머리끈을 묶어줘도 되고요. 보시면 입이 이렇게 공졸하게 하나 있고 약간 고어솜 느낌? 까만 눈에 빨간색 속눈썹, 이렇게 눈동자, 분홍색 쌍꺼풀, 여기 이렇게 핀. 그다음에 여기 뭐 깨맨 것처럼 이렇게 갈라진 느낌? 발뼈를 표현한 것 같아요. 깨맨 거 실루다. 그리고 발바닥 빨간색 있죠? 강아지 발바닥, 그렇지? 이렇게. 귀여워요. 얼굴 경남 마사지. 저 이 아이 판매하리라서 딱히 갖고 있어야 하는 아니고요. 옷까지 입혀보고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려고 잠깐 꺼내놨어요. 꺼내고 소장해서 배송 보낼 거예요. 노모한테 사실 검정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옷이 딱히 없어서 제가 가질 솜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입혀서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입혀도 그래도 예쁘죠? 꽤 이쁘잖아요. 별로 촌스러운데도 루머가 미모가 꽤 있는 인형이에요. 두 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모 느낌? 모발 되게 좋아. 엉덩이 이렇게 가리면 예쁜 소입니다. 꼬띵어 느낌이라 이런 거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소인 것 같아요. 짧게 소개시켜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전 요아이 이제 판매하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꾸벅. 안녕.